비밀 가회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아빠 다리한 그런 가부좌 자세 같은 그런, 요가. 네, 그런 자세를 그리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, 오히려. 아, 네네. 왜 그럴까요? 한번 해보십시오. 예. 파이팅! 잘 못 보겠어요, 이 간격을. 왜 그럴까요? 잘 못 보겠어요. 간격을 너무, 간격을 몰라 그래서. 아, 그런가? 어. 손 다 지금 그려주려고 안 해도 돼요. 네. 다른데 또 약간 이제 더 그려주고. 손만 오면은 막 긴장돼요? 네, 손이 이상하게 생겼어요. 어려워요. 손을 탓하지 말고. 틀려도 돼요. 자꾸 많이 틀려봐야지. 틀리는 잘 그리니까. 틀리는 게 일상이랍니다. 네. 그게 이제 반복이 되잖아요. 네. 그러면은 그 오답 노트가 쌓이는 거예요, 자기 몸속에. 네. 오케이. 왜 뚝뚝해졌어요? 아, 이게? 몸이. 아, 몸이. 사람 몸이 날씬한데. 이게 왜 이렇게 튼실해졌을까요? 자, 이걸 그릴 때 다슬 씨. 여기 각을 안 잡아서 그래요, 여기 각을. 여기에 일자가 아니라, 여기에 승모근 여기에 각 있잖아요. 이걸 잡아주면, 이걸 먼저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. 이렇게. 여기 손에 이렇게 있는 거죠. 요거 먼저 잡아주면, 자세가 딱 나왔죠. 네. 자, 이렇게 되겠죠? 예. 어깨 쪽부터 잡는다고 보면, 이렇게 되고, 각도 항상. 몸의 각을 생각을 해 하면 내가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그렇지. 여기가 조금 길어지죠. 살짝 이렇게. 그럼 언니가 너무 뚱뚱하지 않을 수 있는. 자, 그러면 승모근 여기 있으면 목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. 그죠? 네. 이렇게 되겠죠? 느낌이 나오는 것 같아. 그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. 요것만 제대로 잡아도 훨씬 더 나았고, 이런 데는 잘 잡았어요. 이게 뭐 너무 그렇게 두껍게 보이지 않아요. 약간 이렇게 얇게 또 표현하면 되니까. 이렇게 잡으면 돼요. 그렇게 하면은 얼굴도 다 잘 잡았고. 그러니까 처음에 다슬 씨한테 가장 중요한 건 전체 동세 잡을 때 너무 이제 힘들게 잡는다는 거예요. 처음에 잡을 때부터 너무 정성스럽게 가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러면 안 좋아요. 맞아요. 자, 흐리게 한번 잡으면 되잖아요. 여기 승모근 있고 가고 이렇게. 이걸 먼저 잡아주는 거예요. 퀵 드로잉 할 때 생각나죠? 네, 네. 퀵 드로잉 할 때처럼, 빠른 드로잉 할 때처럼 이렇게 잡아주면 더 들어가면. 너무 한 선으로 다 완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. 한 선으로 완성하는 거 좋지만 처음에 한 선으로 하라고 했던 거는 선이 좀 끊기지 않게 돼야 전체 동세를 잡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. 네.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이 있잖아요. 네. 이런 방법들을 수집해 놓고 한번 이렇게 해보고 또 이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. 거기서 가장 맞는 거. 그러다 보면 어떤 포즈를 보면 아! 감이 오는 거예요. 가장 편하게 잡을 수 있는 채.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네. 네. 도움이 됐습니다. 네, 그러면 요거는 여기까지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